예, 6년차 거죠. 아이고야,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 내 이거 씨, 이거 한다고 원래 이어서 좀 비료도 엄청 주고 원래 엄청 내가 저 공을 들이는 데다 한 개도 없네요. 예? 한 개도 없어 이런 가지예요. 하나도 없어요. 야, 원래 이거 디기 많이 들이거든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다 떨어졌어. 와, 이봐요. 이런 데 막 오르르릉 저러고 다닐 건데 하나도 이 나무는 이 나무 자체에 몇 개 다니는 거 시야를 보세요. 시야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날씨가 갑자기 더부가 꼽히는 바람에 극하다 갑자기 영하로 내려갔었잖아요. 우리 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고 있잖아, 다 그래요. 아유, 지금 현재요, 여 와촌, 여기도 뭐 와촌 뭐 하양들인데요, 저 위에 음양이고 강학이고요, 다 그래요. 지금 서리 피해가 사장님 말씀만 보게 저 북부지방 쪽을 아니래 고향. 아니 고향입니다. 저 고향 여기 고향입니다. 나도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아, 그래요. 우리 처갓집이 여기인데요. 아, 그래요. 동해약국 있는데. 아, 그래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없어요. 한참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서 올 마음도 없어. 아유, 진짜 고생 마신다, 그지야. 지금 사과도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과도 제 아시는 청송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낮은 데는 꽃이 빨리 피었거든요. 한 번씩 그 자락 가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야, 진짜 이거 뭐 밭에 일해도 일할 맛이 안 나죠. 안 그래도 나무도 밀식돼 있는데 그죠? 이거 참 이거 고생 진짜 많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냥 잘 약칠 힘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사장님 약은 쳐야 돼요. 이거 잎 관리를 해놔셔야지. 내년에 많이 달린다 그래. 그지, 내년에. 그 올해가 열매가 적으면요, 그 열매가 적으면 이게 또 도장지들이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와요? 도장지가요. 예, 야들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잖아, 힘이요. 도장지요. 그 도장지만 많이 나오거든요. 도장지 이거를 정리를 좀 미리 좀 하시면 좋아요. 정리해야 돼, 도장지. 예, 도장지. 안 그러면은 도장지 힘이 다 뺏기가 내년에 또 열매가 또 생각만큼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좀 힘드시겠지만 도장지 정리 좀 하소. 얼마나 많이 달리겠습니까? 요 몇 개, 요 달리는 게, 요 봐. 네, 고구마 달렸다, 그죠? 요만 없어. 그렇죠. 너무 안타깝다, 그죠? 네, 진짜 안타까워. 나도 원래 꽃이 엄청 폈거든, 이게요. 아니, 원래 꽃이 날이 더부가 너무 빨리 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다. 네, 너무 빨리 폈어요. 극하다가 또 4월 달에 영상 5도까지 막 내려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와천 면에 가보니까 신고하러 가니까 주민들 신고를 많이 왔대요. 엄청나게 오늘 서리 피해 많아요. 이야기 들어보니 전부 다 없답니다. 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서리 피해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그들 가대 사과도 골대. 사과 박살났습니다. 사과 아주 고지되는 꽃이 늦게 폈거든요. 그래. 늦게 핀 데는 괜찮고. 그 600꽂이, 700꽂이 늦게 폈는데 밑에 있잖아요. 그걸 꽃이 빨리 피우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극하다가 며칠 있다가 또 영하로 내려가 보고요. 그래, 야들이 다, 서리 피해 다 맞아붙죠. 그래가지고, 오늘 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초제인데, 후벤도 얼마나 하는데, 제초제나 조금 뿌리던데, 갈라고. 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유.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중이는 몇 개 다니는데, 저 짤 한 개도 없어요. 사장님, 근데요, 어차피 이 나무를 계속 관리하실 것 같으면, 요거 한 줄하고 요거 한 줄은 좀 아깝더라도요. 내년에 따먹고요. 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걸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원래 몇 개 안 달릴지만 따먹고 비내야 돼요. 나는 저는요. 예. 몇 년 따먹고 내가 키운 게 아깝잖아요. 예. 4년 온 때. 예, 맞아. 몇 년 따먹고 왜 밀식하면 밀식하면 되지 뭐. 나는 저 생각이 뭐 내 멋대로 키우면 되지 뭐. 그래 따먹고 나중에 좀 예. 키우 아 이런 거 키우 비려고 아깝잖아요. 내가 이따 예. 한 4년 동안 5년 동안 말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 비내려고 뭐 예. 아 맞아 아까운 맞아요.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없어 그 추위는 몇 개 달린데 없다. 예. 추위는 또 약을 또 많이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세균 구멍병이 와가지고 올 때 약 치고 그렇죠. 지금은 또 뭐 열매가 없어도 농약 뭐 사충제 소독은 다 해야 되죠 뭐야. 아이고 집어넣기 힘들어요. 아이고 참. 농사 힘듭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거를 개이했는 생각도 들고 심심하게 놀라고 그랬어가지고. 예. 아 얘도 고추도 심어놨네요. 예? 집에 먹으려고. 아 그래요. 집에 먹으려고. 아이고 애자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다녀보면 이런 게 제가 유튜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올려줘요. 뭐 내 이름이요?
농사도 정보다요. 농사도? 정보다. 아, 오케이, 알았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올려드려요. 왜냐면은, 이런 것도 사실 심각한 거를 또 정부에서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 알아야 돼. 또 뭐 피해 보상도 좀 해주지요. 저 자루가 지금 벌써 저 자루가 하나도 없네. 그래도 요는 좀 몇 개 따로 달렸는데 저 자루가 하나도 없네. 아까니까 없대, 보니까요. 너무 한 개 달린 거도 있어. 그러니까요. 아유. 맞습니다. 그 약간만 더 갑니까? 사람도 노동도, 임금비도 계산해야 되죠. 이래도 사장님, 약을 내년에 수확한다 생각하면은, 한 달에 한 세 번 해야 돼요. 그래, 그, 이거 없어도 한 달에 지금 세 번 칩니다. 한 달에. 네, 안 치면은 또 내년에 수확할 게 없어요. 입이 또, 잘 해야지, 또 순도 잘 빠지고요. 아, 농사도 정보다. 예, 네, 도장지는 정리하고요. 아, 도장지 네,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게 다 되면은, 이 안에 있잖아요. 순들 있잖아요. 이 안에 거. 이 안에 게 쓸데 없는 거거든요. 필요 없거든, 이거요. 사람 또 농사지가 아시겠지만요. 이런 거 나와봐야 나 도장지밖에, 그늘밖에 안 됩니다. 안에 거는 잘라져 뿌려야 돼요. 예. 아유, 농사가 생각만큼, 뭐, 사람들, 아, 나중에 뭐, 퇴직이나 농사를 진짜 하는데 그게 말처럼 안 그렇다니까. 저도 어릴 때 시촌에 가서 농사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니까 아이고,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벌써 이거 정리해야 돼. 끌면 많아, 이거는 진짜. 다 떼놔야 돼. 네, 발발 합니다, 이거요. 이게 또 이제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또 많이 생긴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힘내셔야 됩니다. 왜 합니까? 원래는 밭에 와도 힘도 안 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그렇죠. 좀 이거 밭 관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맞아요. 아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원래 시설이 필요가 너무 많아요. 또 설이 피해 많으신 분들 힘내시고요. 어쨌든 간에 뭐 내년에도 농사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 농민분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없어요. 자두가 없습니다. 보세요. 없어. 이래가지고는 뭐 한 나무에 이거 몇 개 따겠어요. 아유, 농약값 비싸요. 농약값 비싸죠. 비료값 비싸죠. 또 뭐 사람 써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임금비도 비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풀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크죠. 설이 오면 풀도 좀 설이 맞으면 좋은데, 그죠? 예. 아, 이제 유튜브 올려놓을게. 이렇게 이제 자꾸 이런 거를 정부에서도 봐야지 농민들한테 좀 혜택을 좀 줍니다. 힘내서 사장님. 네? 힘내서.